다음으로는 안동 브루어리 대표 겸 한국맥주문화회 이사님이신 양준석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브루어 크래프트 브루어 하기라는 제목으로 발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동맥주 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석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서 양조사 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뭐 지금 후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양조사가 된 경로는 일단은 홈브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홈브루잉을 한 3년 정도 한것 같고, 이 상업 양조사가 된 지는 지금 어저껜가 생각을 해보니까 6년을 꽉 채우고 이제 7년 차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반드시 양조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냥, 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뭐, 할 일을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해보자 해서 양조사를 시작한 건데, 뭐, 지금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업 양조를 할수 있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국내 양조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곳 정도 되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양조사를 하고 싶어 하고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살짝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는 좀 실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양조사가 되겠다고 이제 양조를 차시하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 다들 열정이 있으시니까 좀 급해요. 그러니까 양조장에 양조사를 지원되고 싶다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양조의 기본 과정을 잘 모르시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리고 뭐 초기에 하시는 분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좀 많은 준비를 안 해오신다는 느낌. 그리고, 본래, 저는 양조사는 처음부터 상업 양조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홈브루어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겨난, 최근에 생겨난 양조장에 다 사장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조를 상업 양조장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좀 집에서 소소하게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거. 근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상업 양조를 바로 시작하면 기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좀 올라가면서 쉽게 소위 말해 프로의 태도를 빨리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율의 관리나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홈브루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의 자세는 좀 빨리 못 배우실지 몰라도, 홈브루잉 할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되게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상업 양조로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 보면 뭐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해도, 물론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크시지만, 뭐 크래프트의 맥주의 또 특징이라는 게 다양한 맥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상업 양조에서 어떤 프로의 태도, 기계 다루는 것들은 양조장 오셔가지고 한 6개월에 좀 힘들게 하시면 거의 다 오퍼레이션은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조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집에서 좀 맥주를 좀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양조사라는 직업 자체를 추천할 거냐 하면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양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 양주 힘들어. 나 빨리 때려치고 싶어. 뭐, 3D 직업이야. 하지만 저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추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실제로 저희 조카한테도 추천했어요. 너할거 없으면 양주해. 하고. 근데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많은 직업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직장이 아니라 업으로서 자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양조사들은 지금 현재는 어떤 양조장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좀더 극단적으로는 뭐 굉장히 괜찮은 양조사들은 멈췄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멈췄다가 간다는 거는 뭐 진짜 내가 힘들다 하면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양조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커리어가 비면 거의 뭐 이제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양조사를 꿈꿔서 시작해서 뭐 실망하고 관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조장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니까 나는 나의 거를 되게 펼치고 싶어서 양조장을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고 그러다가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뭐 내부 사정이야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해보신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주를 계속 만들더라도 아, 질리죠, 물론. 같은 맥주만 뭐 1년에 50번씩, 60번씩 만드니까. 근데 같은 맥주들도 조금씩 자기가 디벨로핑 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기업 맥주랑 다르게 수제 맥주는 사람 손을 많이 타요. 그리고 연구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맥주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이거는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이 양조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맥주가 나한테 뭐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정말 깊게 생각해봤는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 만든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아프리카에 굽는 애들이 안 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내 맥주가 좀더잘 팔리고, 뭐 이런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맥주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양조를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경직적으로 양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양조장에서 맥주가 나왔는데 얘들은 IPA라고 했지만 내가 마셔보니까 이건 IPA가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뭐, 대회할 때는 중요하겠죠. 근데, 맥주 양조사로서는 별로 중요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IPA건 아니건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의도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걸 즐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정확한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국내 양조장들 지금은 그런 양조장들이 많이 없지만 저는 또 강, 저, 저 제가 처음 양조사를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남걸 베끼는 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남이 누구냐?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년을 먼저 갔으니까 뭐 국내 양조장에서도 우리가 이걸 제일 처음 만들었어. 우리가 뭐, 배럴에이징을 처음 했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포인트로 삼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따라가고 있는 BJCP 가이드라인도 매년 개정이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들이 들어오고, 뭔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양조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룰에 좀 그걸 내가 기존의 룰에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본이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요즘에 국내 양조장 중에 기본을 못하는 양조장이 있을까요?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직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금 더좀 창의적으로 그리고 뭐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자기의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조금 더이 맥주 자기가 만든다는 것에서 조금 더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조하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양조사가 될 거야. 근데 회사들에서 안 뽑아줘. 그럼 내 양조장을 차리지. 뭐 이런 경로를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양조를 너무 하고 싶고, 예전에는 문경 양조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내 양조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도가 좀 제약받는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양조장을 해야지 하고 차렸는데, 저는 양조를 안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일들이 많아요. 양조 말고. 근데 물론 뭐, 이제 정화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정릉 맥주도가나 이런 것처럼 브루펍 형태로 하시면 자기가 양조할 기회가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브루펍은 또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 거잖아요. 챙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루펍조차도 양조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조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좀그 형태를 잘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양조사로서 취업을 하든지 뭐 양조장을 차리더라도 좀더 심플한 형태로 차리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특히나 양조사로서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물론 처음이니까 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자신감. 내가 엄청난 맥주를 만들어서 다 평정하겠다. 뭐 이런 자신감들이 있어요, 다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점은 맥주, 정말 잘 만든 맥주를 100이라고, 10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국내 양조장들이 100점부터 60점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 차렸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맥주 팔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다들 거의 한 87점에서 100점 사이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95점짜리 맥주를 만든다고 해서 87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뭐 아웃스탠딩한 맥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과도한 자신감은 좀뭐 경험하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조금 뭐 실망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실력에 이 어깨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들이랑 별로 차별성이 없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하시는 양조사 분들은 87점에서 이제 1점씩 쌓는 거예요, 계속.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갑자기 물을 먹더라. 현실적인 현타가 왔어. 아니, 예전에는 작은 걸 바꿔도 점수가 팍팍 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1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터 케미스트리를 되게 신경 쓴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보이는 것들, 그냥 잘 청소하고, 뭐, 그나마 좀 쉬운, 뭐, 물의 pH 정도 맞추면 품질이 확확 뛰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대부분 다 하니까, 이제는 정말 어렵고,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마다 맥주가 플러스 1점씩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막상 해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쪼잔한 걸 붙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시고, 이제, 양조사의 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지금의 한국 수제맥주 시장은 좀 되게 좁기 때문에 경력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경력자를 뽑아요. 근데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장님들 레퍼런스 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야, 걔 어떤, 뭐 이런 거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물론 그렇다고 뭐 사장님한테 예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일을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갓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 마지막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외국 유학을 갔다 오면 뽑아줄 거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유학이라는 거 필요 없고요. 차라리 홍보링 같은 걸좀 충실히 하시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가 있어요. 양조장에 들어오실 때는. 그리고, 뭐, 양조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사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돼요. 뭐, 나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당장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뭐 티오가 나면, 물론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진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오늘 좀 두서없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